가자! 진짜 바비 다크 재밌다. 정말이야. 진짜 재밌어.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입고 일상생활하는 건 좀 어렵잖아. 왜지? 그러니까 설아의 말은 이 바비 세상에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데 현실 세상에선 약간 과하다고 해야 할까? 아하, 그치. 상처를 주네, 과하다니. 사실 현실 세계에 문제가 있는 거지. 다 무채색만 좋아하고 말이야. 이런 옷이 얼마나 예뻐, 화려하고. 맞아, 예쁘잖아. 너네 말 뜻 무슨 말인지 잘 알아? 우리도 일상생활할 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 많아. 정말? 우와, 궁금하다. 준비해줄게, 한번 입어볼래? 우와, 준비해준다면 너무너무너무 좋지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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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짜잔, 이 옷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입는 옷들이야. 우와, 일상 옷들도 핑크핑크하다. 당연하지, 핑크를 빼놓고 바비라고 할 수 없지. 맞아, 잘 때 입으면 진짜 공주가 된 기분이겠다. 난 아무거나 입고 자는데. 여기 힙한 느낌 나는 카고 바지도 있어. 오, 핑크핑크한데 디자인이 힙하다. 이런 옷들은 학원 갈 때나 학교 갈 때 놀이터에서 입어도 되겠다. 맞아, 상황에 따라 입으면 예쁠 것 같아. 여기 있는 옷들은 어떻게 매치해도 예쁠 것 같아. 그치, 그럼 우리 이거 재밌게 입어볼까? 재밌게? 어떻게? 눈 가리고 왼쪽 오른쪽 뽑아서 입기. 그거 우리 많이 했잖아. 재밌겠다. 나도 찬성이야. 내 운명에게 내 코디를 맡기겠어. 좋아, 그러면 옷 고르기 게임하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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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텔라부터 해, 텔라부터. 근데 언제부턴지 내가 먼저 항상 하는 걸로 되어 있지? 먼저 잘하나 못하나 보기. 아니, 그건 비밀이었는데. 너네 정말 흥 나빠셔. 그래, 그럼 골라본다. 자, 그럼 골라볼게요. 어떤 의상을 먼저 골라볼까나. 요거? 안대를 쓴다. 자, 오른쪽 왼쪽 골라주세요. 그럼 하나 둘 셋, 이거. 네, 잘 고르셨고요. 웃기다. 왜 웃기지? 불안하네. 그냥 눈 가리고 고르는 게 재밌어 보여서. 아하, 그럴 수 있겠다. 그렇구나. 자, 다음 하이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일지 왼쪽일지 치마일지 바지일지 준비하시고. 그럼 이번엔 하나 둘 셋, 이쪽. 오! 네, 좋습니다. 마지막 머리띠나 모자 중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둘 중 하나 어떤 걸 골라질지. 나 모자 나왔으면 좋겠는데. 텔라야, 오른쪽을 골라. 오른쪽이요? 이쪽이요? 이쪽이요? 아니, 그게 아니면 왼쪽인가? 그냥 이쪽이요. 이쪽이요? 이쪽 갈게요. 오른쪽 왼쪽 헷갈려. 나 이제 벗어도 되지? 와, 진짜 힘들었다. 고른 옷을 갈아입어보세요. 네, 입어볼게요. 부스에 들어가서. 원, 투. 와우, 어때? 하이 바비. 와우, 나 진짜 맘에 들어. I'm a Barbie girl in the Barbie world. Hi Barbie. 우와, 힙합이다. 드라이빙하기 좋은 옷차림이야. 시원하다. 안녕. 다음은 내 차례. 그래, 설아 하자. 오, 괜히 긴장되는군. 저 됐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골라주세요. 왼쪽 오른쪽. 왼쪽! 이거 보고 있으니까 진짜 웃기네? 맞지? 웃기잖아. 맞아, 보고 있으니까 웃겨. 자, 다음 옷 하겠습니다. 이건 하하이입니다. 자, 아~ 골라주세요. 이번엔 오른쪽! 오! 네,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머리띠나 세안밴드. 세안밴드라고? 머리띠 나왔으면 좋겠는데. 머리띠가 안 나오는 게 전체적인 코디에 어울릴 수도 있어. 그래, 그럼 왼쪽. 네, 좋습니다. 안마를 벗어주세요. 몰랐어. 너 잠옷이야. 잠옷? 나 잠옷 고르고 싶었어. 좋지요. 와, 바비 부스에 들어가서 한번 입어보면 하나, 둘, 셋! 우와! 입었다! 우와! I'm a Barbie girl in the Barbie world. Hi, Barbie! 자러 갈 때 이렇게 입고 가면 돼. 우와, 잘 어울린다! 아, 자러 가야 되는데 나가고 싶지 않아? 샤샤, 뒤에 타! 자동차 타고 푸릉 푸릉! 우! 샤샤, 같이 가자! 우우우우! 예! 신난다! 와! 그럼 비키는 뭐 골라? 나는 남은 거 입을게! 난 좋아! 미안해 비키야! 너는 게임도 못 해보고! 아니야, 괜찮아! 나도 골라주면서 재밌었어! 키키키키오 비키! 착해! 자, 저도 입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우! 우! I'm a Barbie girl in the Barbie world. Hi, Barbie! 잘 어울려, 핑크핑크해. 우! 드라이브 가자! 언니가 운전할게! 나랑 같이 드라이브 가고 싶은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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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리 일상생활에서 입기 좋다. 맞아, 우리 이렇게 입고 학원 갈 거야. 나도 이러고 학교 가야지. 누구의 의상이 마음에 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1번, 저를 골라줘. 저는 2번. 저는 3번. 3번 기억해주세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일상 바비 옷 입기. 네, 성공! 사랑해요, 오 마이 뷰티. 너무 걱정이군. 우리 아빠가 영화 티켓을 줬는데요, 같이 볼 사람이 없어요. 어? 저 사람은 남반장 뿡! 아저씨 잠깐만요, 잠시만 세워주세요. 야야야, 남반장 뿡! 어? 양발래? 그래, 나다 헷! 너 지금 어디 가냐, 헷? 나? 그냥 혼자 농구나 가려고 그랬지? 혼자? 야, 그렇게 재미없는 거 하지 말고 나랑 영화 보러 가자. 나 공짜 티켓 몇 개 있거든? 영화? 같이 갈 사람 없단 말이야, 헷! 어, 야, 일단 타! 뒤에 차 온다! 팝콘팬! 오, 요즘 유행하는 팝콘팬! 이거 본 적 있지? 열 가하면 부풀어 오른대. 너무 신기하지 않아? 와, 엄청 신기하겠다, 캐캐캐. 이거 쇼츠에서 봤는데 이걸로 막 팝콘 만들어서 막 그러잖아. 오, 팝콘 팬이니까 딱 팝콘 만들면 좋겠다. 재밌겠다, 캐캐캐. 그럼 팝콘 팬으로 팝콘 만들어보기 준비 시작! 오마이비키 떡메모지에 팝콘 팬을 쭉 짜고, 오, 이렇게 쭉 짜면 나온다, 물감처럼. 하트를 그려봤어요. 그럼 다음 드라이기로 열을 가해줍니다. 드라이기로 하면 부풀어 올라라. 오, 이거 안 되는데? 어떡하지? 왜 안 되지? 다들 드라이기로 하던데 한참 걸린다고는 내가 들은 것 같거든? 진짜 꼼짝도 안 하네.
진짜 엄청 오래 해야 되나 봐. 오래 해서 어느 세월에 만들지? 엄청 오래, 1시간. 그건 오바고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열을 가한다. 열을 어떻게 가하지? 아! 아 깜짝이야! 뭔데 뭔데? 고데기로 하면 어때? 고데기로? 짠! 고데기에 팬을 짜서 해보자. 와 그거 엄마 고데기잖아. 걸리면 엄청 혼나. 와 무섭다 캐캐캐. 엄마 오기 전에 해본다.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저희가 하는 걸 보고 만족하시고 절대 절대 집에선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위험해요. 고데기를 키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직접 팬을 이렇게 짜주고 오 물감을 짜줍니다. 넉넉한 거리로 동그라미를 그려줬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짜줬으니까 이제 열을 올려줄게요. 스위치 온! 좋았어. 불 들어왔나? 오케이. 오 진짜 엄마한테 혼난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열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 오 변한다! 변하는 게 보여? 여기 봐봐.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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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팝콘처럼 됐어! 우와! 다른 색깔로도 한번 해줬는데? 오 구름이 부풀어 오른다! 우와 너무 신기해! 드라이기보다 훨씬 빠르다! 여러분 꿀팁을 알아냈습니다! 열을 직접 가해주니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요? 바로 부풀어 오르는데? 뜨거운 열을 다 식혔거든요? 이제 떼어볼게요. 쪽집게로 떼어주면 오 이렇게 구름 모양 완성. 또 구름 오케이 구름 모양 완성. 근데 이런데 다 안 떼어진다. 붙어서 또 떼어줘. 아 이렇게 물러붙었는데? 이거 안 떼지는데? 와 누나 이제 혼났다. 에에 큰일 났다. 도저히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로 엄마한테 들키면 혼나니까 고무장갑을 끼고 물티슈로 이거 이미 다 식힌 상태입니다. 그래도 고무장갑 끼고 요 부분을 물티슈로 닦아줍니다. 오 그러니까 닦였어. 다행이다. 휴 살았다. 후,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고데기로도 안 되나 봐.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냥 결국 드라이기로 오랫동안 해야 하나? 하 정말 방법이 없나? 있을 것 같은데? 뜨거운 거 뜨거운 거. 아! 아! 또 뭐 생각났어? 대박인 거 생각났어. 대박인 거! 뭔데? 이거 이거! 다리미! 다리미!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도 말고 그냥 이 영상을 엄마한테도 보여주지 마세요. 괜히 혼날 겁니다. 그냥 이 영상을 보고 궁금증을 해소하셔야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절대.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할 건데 누나 어떻게 다리미까지 망가뜨리면 엄마한테 진짜 혼날 것 같은데. 아니 안 망가져. 봐봐 장난감 박스를 두 개를 놓고 수평을 맞춰야 돼서 책을 올려놓고 딱 맞는다. 책을 읽진 않고 저런 용도로 쓴다. 그런 다음 다리미를 뒤집어서 올려놓고 와 저런 생각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흔들리면 위험하니까 지지대를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박스 사이를 테이프로 고정하고 와 진짜 엄마가 이걸 보면 아찔하다 키키키. 자 그런 다음 여기다가 바로 짜면 눌러붙잖아.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바로바로 종이 호일을 깔고 하면 안 붙고 쉽게 분리되지. 와 종이 호일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다니 천지다 키키키. 먼저 순서가 있어요. 다리미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필로 대충 이 라인을 그려주세요. 이 정도 다리미 크기다 이렇게 그렸죠? 그런 다음 책상에 올려놓고 안전하게 펜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원하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구름도 그려주고 꽃 같은 거 만들어도 되겠다. 꽃 만들어서 머리핀에 캐캐캐. 오 그래도 되겠다.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막 네일아트 같은 거 꾸며도 되겠다. 좋지요. 하얀색으로 샤샤도 그려줬고 나머지 하트 꽃도 꾸며줬어요. 이제 구워줄 거예요. 제가 말했죠?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보기만 하세요. 궁금증 해소. 아직 다리미를 켠 상태가 아닙니다. 조심히 위에 올려서 테이프로 여기를 고정시키고
테이프를 다 붙여줬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이제 다리미에 불을 올려줄게요.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캐캐캐. 코드를 꽂고 다리미에 불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관찰해 볼게요. 오, 신기하다. 샤샤가 부풀어 오르고 있어. 오, 와, 이거네 이거.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와, 진짜 빨리 부푼다. 다 됐어. 팝콘처럼 다 됐어.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 다리미에서 떼줍니다. 책상으로 이동. 우와, 진짜 과자 같다. 그니까 팝콘이야 정말. 쪽집게로 하나씩 떼어보면 오, 잘 떼어진다. 오, 종이는 딱 붙는데 이거 종이 호일이 답이었네. 오, 잘 떼어져요. 와, 재밌다. 오, 오, 막 툭툭 떼어져. 우와, 쉽지 않았다. 우와, 대박이다. 샤샤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샤샤, 와, 포실포실해. 우와, 느낌 신기하다. 약간 스티로폼 느낌. 이제 팝콘 케이스를 만들어주겠습니다. 팝콘 통은 어떻게 만들어? 뒤집어서 빨간색으로 여기 한 이 정도에 팝콘 쓰고 그려주기 일자. 노란색으로 또 라인 쭉쭉쭉 그려주고 검정색으로 또 라인 쭉쭉쭉 그려주기. 잘라주고 원통을 만들어서 뒤를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원통을 세워서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이 크기를 잘라줍니다. 밑에 대고 테이프를 붙여주고 고정해주기. 짠! 아까 만들어놓던 팝콘을 부어줄게요. 오, 팝콘 들어갑니다. 재밌다. 키키키키키키. 누나 영화관에서 팝콘 장사해도 되겠다. 키키키. 그래도 되겠다. 그럴까? 영화관에 손님들이 많네. 그래, 열심히 팝콘을 팔아서 돈 많이 버는 거야. 안녕하세요. 남반장? 오버피, 너 여기서 일하냐? 어, 나 팝콘 가게 차렸어. 근데 영화 보러 왔어? 어, 그게 남반장, 너 뭐 먹을 거냐? 햇! 양 갈래? 너네 둘이 영화 보러 왔어? 아,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어, 오비키, 너 팝콘 가게 차렸어? 어, 우린 팝콘이랑 콜라. 너 무슨 맛 먹을 거냐? 카라멜. 네, 카라멜이랑요. 저는 딸기 맛으로 주시고요. 콜라는 병으로 주세요. 저는 그게 더 좋아요. 햇. 네, 알겠습니다. 둘이 영화 보러 왔다고? 카라멜이요? 네. 스트로베리도 들어갈게요. 가득 채워드릴게요. 지인 서비스. 제일 시원한 게, 아, 이게 냉장고 오래 있었나? 이건가? 아, 차가! 이걸로 드려야겠다. 짜란. 아, 콜라 두 개. 팝콘. 여기 팝콘이랑 콜라 나왔습니다. 우와, 팝콘이다! 너무 재밌겠다, 헷! 네, 만 원입니다. 네, 여기요, 헷! 근데 너네는 어떻게 같이 영화를 보러 오냐? 뭐 예전부터 약속하고 그랬나봐? 약속은 무슨! 나처럼 즉흥적인 사람이 어딨다고. 우리 아빠가 영화표를 줬는데 어,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근데 또 얀반장이 지나가고 있는데 나를 마주쳐서. 아, 그런 거였어? 근데 오비키, 나 표 하나 더 있다. 너도 같이 보러 갈래? 뿌! 진짜? 그럼 좋지요. 그래, 다 같이 영화 보러 가자. 헷! 좋아, 오늘도 신나게 팝콘 팬으로 팝콘 만들고 영화 보기 대성! 심심해. 뭐 재밌는 일 없을까? 뭐야, 언니 방탈출 요즘 왜 안 해주세요? 다시 해주세요. 어기들 방탈출 원해? 그럼 방탈출 재밌게 해주지. 안녕하세요. 어, 반장이 형아. 어, 미호나 뭐해? 그냥 있는데. 아, 그래? 오비키 어디 갔어? 오바키 누나 지금 좀 있으면 올 거 몰라. 나도 몰라. 아, 그래 그래. 어, 야야야야야야야.
뭐, 없죠? 어? 저건? 다이얼인가? 아니, 공책이 예뻐 보여서 색깔이 마음에 드네요. 잠시 안에도 어떤 건지 궁금해서. 아, 정말 화가 난다. 왜 양갈래랑 남반장이랑 영화 같이 보러 온 거야? 아무리 마주쳤다고 해도 기분 나빠. 다녀왔습니다. 와, 와. 구독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오 마이 비키. 아, 배고프다. 어? 내가 다이어리를 열어놓고 갔나? 그랬을 리가 없는데. 누가 봤나? 오리온? 야, 오비케! 박수현이 왔으니까 거실로 나가겠지? 상황 봐서 몰래 나가야겠다. 어, 박세인? 왜 또 화가 나서 왔냐? 화는 원래 나 있고 오늘은 이거다. 뭐야, 문을 잠궈? 야야야, 아 뭐야, 문 열어. 방탈출이다, 방탈출. 방탈출? 오키들이 방탈출 해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지. 와, 그래? 그럼 해야지. 근데 나보고 하라고? 그렇지. 그럼 누가 하냐? 방탈출이라니 큰일 났다. 뭐라고 하면서 나가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제한시간 30분. 그 사이에 탈출하지 못하면 네 방에 있는 폭탄은 터진다. 어? 저건가? 폭탄? 그럼 문제 잘 풀고 잘 탈출하도록. 아, 정말 박세인 당했네, 당했어. 아이고. 아, 깜짝이야. 너 뭐냐? 이게 리온이랑 숨바꼭질했어. 나를 찾겠다고 했었는데. 숨바꼭질? 아무튼 너 30분 안에 방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 빨리 풀어서 빨리 이 방을 탈출하자. 안 그러면 저 폭탄 터져. 알겠어. 먼저 단서를 찾아야 해. 어? 너 머리에? 뭔데? 어? 산리오 돌리고 피규어로 찾아라? 산리오 돌리고 피규어로 찾으라고? 거기에 단서가 있나 봐. 좋았어. 어? 여기 피규어 있다. 열어봐봐. 그 안에 힌트가 있을지도 몰라. 응. 귀여운 산리오 피규어. 아, 캐럿캐럿비. 우와, 이 안에 단서가 있어. 힌트인가 봐. 열어보면. 힌트 1번, 4번. 그 뒤에 봐봐. 이 뒤는? 어, 사다리 타기다. 2번, 4번 사다리를 타면 단서가 나올 거야. 해보자. 2번, 4번이라 했어. 자, 해볼게요. 띠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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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디귿? 치읓 디귿이 뭐지? 침대? 이쪽에 숨겨져 있나 봐. 그런가 봐. 찾아보자. 응. 근데 그때 말이야. 언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게 그때 양갈래랑 영화 보러 간 날. 오해 안 했는데? 나는 혼자 농구하러 가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양갈래랑 마주친 거야. 나는 거의 끌려가다시피 간 거고.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오해도 안 했는데? 괜히 그러나? 혹시나 오해해서 일기장에 써놓고 그럴까 봐. 야, 너 내 일기장 봤냐? 아니 아니, 나는 혹시 너가 그럴까봐. 빨리 찾아야 되지 않아? 시간이 별로 없어. 아무리 찾아도 뭐 없는데. 그냥 이건 캔디팝이고. 어? 이거 뭐야? 이 안에? 어? 쪽지다! 좋아, 열어보자. 열어보면? 어?
요즘 유행 랜덤 키링? 엄청 조그맣게 써있네. 요즘 유행하는 랜덤 키링 뭐가 있지? 춘식이나 삼리오? 그럼 키링을 찾아보자. 그래. 없고 없고. 찾았다! 순식이 키링. 좋았어! 열어보면? 너가 열어볼까? 너가 열어봐. 열어보고 싶지 않아? 너 열어봐. 난 별로 안 열어보고 싶어. 진짜? 열어본다. 이히. 뚜루루루뚜뚜루뚜뚜뚜뚜. 순식이 키링. 오, 키링 뭐가 들었을까요? 오! 키! 여기 키 있다! 오! 찾았다! 만세! 와, 거기 있냐? 찾았네! 좋았어! 패스! 빨리 열자! 어? 나한테 맡겨! 어? 열렸어! 나가자! 용태도 살아남았네? 너 박세인? 좀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시간 안에 탈출하다니 대단해. 오마이비키 방탈출 시리즈 다시 부활하는 건가? 그건 모르지. 이 영상을 많이 좋아해줘야 다시 부활하겠지? 오키님들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타겟을 박세인으로 하죠. 뭐라고? 악마 박세인. 좋아, 오늘도 신나게 방탈출하기 대성공. 치적이는 새처럼 산들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한계가 우리 가리지라도 너와 난 할 수 있어.